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벌써 10월의 끝자락이 다가왔는데요.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도 큰 추위는 없겠고요. 선선한 날씨가 이어져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의 높이도 높아지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낮부터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온화함이 감돌 텐데요.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시고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아침 최저 기온은 인천 10도, 양천 9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의정부와 김포 19도, 연천 18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11월 1일 수요일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해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져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공기질은 다소 아쉽겠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9일 일요일부터 11월 2일 목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6도에서 16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5도에서 23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m에서 2.0m,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0m, 서해 앞바다가 0.5m를 유지하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가을 단풍을 만끽하기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요. 등산 코스와 난이도 등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산악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